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카즈미 스토어에 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여름에 아주 핫한 제품이죠. X5입니다. 지금부터 카즈미 이혁상 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즈미 스토어 점장 이혁상입니다. 그 요즘에 그 색깔들이 참 많이 다양해졌어요. 옛날에 텐트들이 뭐 초록색이라든지 무슨 뭐 하얀색이라든지 어떤 단조로운 텐트 색상들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들은 뭐 아주 강렬하게 화이트, 블랙, 뭐 레드 이런 형태의 그 색깔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찾는 고객들의 유형들이 다양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X5라는 텐트는 그 재작년, 즉 한 19년도에 처음 한정판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 한정판으로? 예, 그래서 처음에 리미티드 버전으로 나왔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 텐트예요. 아... X5 텐트의 가장 특성은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블랙 코팅이요? 예. 블랙이면은 검정색인데 그럼 어둡지는 않을까요? 블랙 코팅 텐트의 특성이 뭐냐면요. 그 일반적인 색깔을 가진 텐트와 다르게 빛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율이 제로라서 안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이 블랙 코팅 되어 있는 텐트들의 특성은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요. 반대로 밖에 있는 빛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X5만의 특징이 또 있어요. 저희 X5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좀 강해요. 폴대 구조가 리치폴이라고 하는 폴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신는 것도 조금 숙달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너 텐트가 조금 날개라든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용하시기에 조금 더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 텐트이기도 합니다. 예. 텐트의 구조가 네. 일반적인 텐트보다 다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머리 위, 즉 사람이 섰을 때 어깨 위에 있는 반경의 면적이 가장 넓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텐트들이 그 구조 자체가 약간 터널 형태를 띠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밑은 넓고 위는 좁은. 맞아요. 예, X자형이든 뭐 터널형 텐트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주로 그런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그 X5의 텐트는 터널형 텐트의 장점을 도입을 해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 방사형으로 터널의 구조를 따지자면 1차선 터널은 이렇게 동그랗죠? 네, 맞아요. 이글루처럼. 맞아요. 이건 2차선 터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터널의 면적이, 상부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시기에 면적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비슷한 5m에서 5m30 정도 되는 규모의 텐트들의 그 면적 사이즈하고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여기에 세팅을 했을 때 여기에 테이블이 놓여지고 네. 의자가 놓여졌을 때 옆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때 일자로 지나갈 수 있느냐, 옆으로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야 하느냐는 구성원이 좀 달라지는 네, 그렇죠.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깨 위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 머리가 닿지 않아요, 네. 천에. 우리가 여기 이제 결로 같은 것도 생기고 하면 지나다닐 때 스치기만 해도 옷이 젖거나 물이 묻거나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텐트이기도 해요. 예. 확실히 그럼 다른 텐트에 비해서 면적이 넓은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렇죠. 사용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 공간 활용을 네, 훨씬 더 그렇죠. 넓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 예. 그럼 이런 데 안에 쓰인 소재 같은 것도 네.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텐트 치는 원단에 보통 옥스퍼드라든지 립스탑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객님들이 이게 립스탑이에요, 이게 옥스퍼드예요 라고 해서 텐트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텐트를 만들 때 어떤 원단을 사용했는지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고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의 차이인 것이지 그게 기능적으로 나한테 어떤 기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체감하기 힘든 수치라는 거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까매요. 네, 그치. 까만데 이 까만 소재가 색깔만 까만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성분이 더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암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두움을 지킬 수 있는 네. 거고 빛의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만 들어와도 지금 어두워요. 여기 네. 실제로 밖에 여기 금방 여기 들어왔다고 네. 어두워졌네요. 근데 이 텐트들의 창문을 전부 다 닫아버리면 네. 랜턴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 아, 그 정도로? 그렇죠. 아~ X5의 가장 큰 장점이 또 여기서 아~ 숨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형광등을 켜놓은 것처럼 한쪽에 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네, 빛이 들어오는데 이 텐트는 전체를 전부 다 문을 닫아도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요. 블랙 코팅 텐트 중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텐트는 X5가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막 기능은 전부 추가되어 있는 거에서 너무 답답함을 조금 해소하고자 이런 기능을 추가를 한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장점들이 너무 많은 텐트. 그 제일 중요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제 전화로 문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텐트의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79만 8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값들이나 이런 부자재 가격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희도 작년 겨울부터 들어오는 부자재 가격들이 다 올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 가격을 지금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고수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네.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아직 뭐 현재로는 79만 8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럼 지금 이게 아직도 현재도 네. 주문이 네.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일까요? 아, X5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는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물건이 들어오고 다음 달 5월 달에 또 물건이 들어와요. 아, 예, 곧 그래서, 이제 입고 예정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모자라서 구매 못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구매 가능하실 겁니다. 완벽한 텐트에도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물론 단점? 있죠. 네. 뭐 세상에 단점 없는 게 있겠어요. 네. 저희가 이 텐트를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데요. 검은색 텐트인데다가 네. 이너 텐트도 까만색이에요. 네. 거기다가 까만색 코팅까지 해버렸네요. 네. 빛이 안 들어와요. 늦잠 잠으시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동굴 같다, 무슨 뭐 터널 같다. 그래서 빛이 그렇구나. 안 들어와서 처음 그러니까 색깔이나 디자인만 보고 고르셨던 분들,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셨던 분들은 좀 어두워하는 것들은 단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X5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텐트에 비해서 어두움이 좀 적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빛이 들어오는 하부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두움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때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그렇죠. 말씀을 장점이다, 드려요. 단점이다. 그렇죠. 해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환해지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블랙 코팅 되어 있는 것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텐트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네. 그 텐트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아, 네. 그 지금 현재 뉴 아티카라는 제품이 있어요. 여기 끝에 보시면 나중에 영상 보시면 나올 건데요. 저 끝에 보시면 뉴 아티카라는 텐트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그레이색, 즉 밝은 색깔로 되어 있는 텐트예요. 근데 그게 지금 X5와 같이 블랙 코팅 되어 있는 제품이 나올 거예요. 일단 올해는 그것 또한 리미티드예요. 그래서 소량 들어올 거고요. 예약하시면 그것도 구매 가능하신데 블랙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똑같이 암막 기능이 추가로 된 텐트이기도 합니다. 크기는 상당히 크고요. 블랙 코팅이 되어 있는 텐트 중에는 아마 거의 제일 크지 않을까. 크기면이나 또 아티카를 구매하시고 싶은데 블랙 코팅 되어 있는 텐트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5월 중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정확한 소식은 매장이나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면 그때 아마 스펙이라든지 뭐 디자인 공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